셜록, 당신의 광관변호사 안올동입니다. 자, 오늘 힘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지치고 힘든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허리밴드 할래 아니면 운동할래? 제목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운동을 할지 우리 트레이너를 만나봅시다. 굿모닝. 예, 목요일 피곤한데 오늘도 좋은 운동을 가르쳐주러 재능기부하러 왔는데 오늘은 어떤 운동을 보여줄 겁니까? 오늘은 밴드로 갖고 하는 커플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밴드로 하는 커플 운동. 네. 그러면 요즘에 방학기간이니까 우리 비만한 아이를 두신 가정도 괜찮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해봅시다. 그럼 네. 첫 번째, 둘이 누워서 당기기 동작을 한번 해봅시다. 둘이 누워서 당기기 동작. 자, 여러분 무엇을 당기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세라밴드라는 거는 의료용 기구인데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매트를 깔고 발을 마주 댄 다음에 자, 복부를 자, 하나 다시 일어서면서 2두 다시 복부랑 2두를 같이 하는 응용 동작. 아, 멋져요. 좋네요. 예. 아주 리드미컬한데요. 예. 자, 첫 번째 동작은 이 동작이고 두 번째는 3두와 2두를 같이 하는 남자 무릎 꿇고 여자 서서히 두고 그 서로 간에 운동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릎 꿇고 3두를 하고 여자는 서서히 2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들어 올리는 거고 남자는 내리는 거고. 자, 시작. 하나. 서로 당기면서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죠. 둘. 오케이. 셋.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남자는 3두, 여자는 2두가 되고 세 번째. 오, 예, NG 없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죠, 고무니까. 안 다쳤으면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 커플 스쿼트 앤 로우. 자, 스쿼트 앤 로우를 하는 겁니다. 자, 스쿼트 동작은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마는 거죠. 예, 앉으면서 당기는 거예요. 앉으면서 등 운동을. 예. 서로, 그렇죠. 앉으면서, 당기면서 등 운동, 앉으면서 다리 운동. 자, 두 가지를. 아주 오늘 재밌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런지 앤 트위스트. 자, 이 운동 굉장히 힘듭니다. 런지 동작 자체가 힘드니까 여러분. 그 런지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 다리를 따로따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당기면서 트위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씩만 하면 되죠. 그렇죠. 한 발 빼면서 좌우로. 그렇죠. 다시. 반대, 둘. 어렵죠. 왜냐면 중심 잡기도 힘듭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자,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자, 이 타바타 어플은 여러분 그 질문 많으신데 그 타바타 타이머라고 검색하시면 셀레오님이 만드신 거니까 많이 다운받으셔서 무료 어플이니까 많이 사용하시고. 자, 오늘 이 네 가지 동작을 두 번씩 하면은 딱 8분이면 끝나겠죠? 8분이 아니라 4분입니다. 예, 오늘 그 끊어지면서 약간 NG가 났는데 NG 날 수 있죠? 뭐 고무가 끊어지는 거지 뭐 쇠도 아니고 쇠도 녹는데.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동작 발 대고 누워서 당기기 하나. 그렇죠. 복부랑 2두를 같이 둘. 일어서면서 복부 당기면서 2두. 와, 셋. 부부간에도 좋고 연인간에도 좋고 자녀들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고도비만이 너무 심각한 우리 아이들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운동 이렇게 집에서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하고 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남자는 무릎 꿇고 여자는 서서 2두과 3두를 여자는 당기고 남자는 내리고. 예. 자, 그렇죠. 하나. 당길 때 여자는 2두근, 당길 때 여자는 2두근, 내릴 때 남자는 3두근. 팔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죠. 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재능기부 아침마다 하는데 세 번째 커플 스쿼트 앤 로우. 자, 앉으면서 다리 운동 당기면서 등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시작. 하나. 그렇죠. 당기면서 그렇죠. 스쿼트 자세 좋고. 예, 당기면서 등을 천천히 호흡을 후 끊고. 자, 근데 보통 앉을 때 호흡을 마시고 당길 때 뽑는데 두 가지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리가 크기 때문에 다리 운동하는 것 같이 앉을 때 마시고 틀 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동작, 런지 앤 트위스트 동작. 자, 끊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팡팡하게 하지 마시고. 자, 한 발 빼면서 좌우로. 그렇죠.
골프 스윙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스윙에도 좋음이 되고 골프 동작에도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많이 따라 하시고, 지금 트위스트 동작할 때 옆구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리, 엉덩이, 뭐 전신 운동. 자, 이 고무밴드 하나면 모든 거를 만사해결. 슛이, 다시 첫 번째 동작, 둘이 누워서 당기기 동작. 다시 발을 대고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이 둘을 같이 하나, 자 일어서면서, 그렇죠, 다시 둘, 다시 셋. 아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후 다시 휴식. 자 두 번째 동작, 남자 무릎 꿇고 여자 서서 3두 2두를 같이 하는. 자 밴드는 집에 있는 여러분 고무장갑은 안되겠다, 고무장갑은 안되고 밴드 하나 사세요. 예. 밴드는 안올동.com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깨알같은 광고. 예, 안올동.com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고무밴드랑 고무밴드래, 예, 튜빙밴드, 세라밴드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시고, 강도의 색깔에 따라서 빨갈수록, 그 어두운 색깔일수록 강도가 있고요, 낮은 색깔이 약하니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커플 스쿼트 앤 로우 다음에 런지 앤 트위스트, 이렇게 두 번씩만 하면은 4분 동안, 4분, 여러분 5분도, 음식 먹을 때 5분도 투자하는데 4분 끝까지 또, 예, 투자해서 여러분 건강을 찾기 바랍니다. 자 잘하고 있네요. 자 역시. 자 마지막 가장 힘든 런지 앤 트위스트 동작. 자 오늘 허리밴드 할래 운동할래. 예 제목은 좀 웃겨요. 예 자 트위스트, 그렇죠, 하나, 그렇지, 앉아서 트위스트. 아 얼마나 힘들까. 예 그만.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봬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